기능시험을 치르는 버스는 우회전의 곡선 코스로 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지켜보던 직원이 버스를 향해 뛰어갑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미 얼굴은 파랗게 이렇게 질려 있고. 52살 응시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닫힌 버스 문에 급한 대로 창문 틈으로 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냥 좀 살아라. 제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그러기를 10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하게 장비를 챙겨 버스로 달려갑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은 한숨을 돌리고 이제는 구급대원들 차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산소통도 연결합니다. 호흡도 들어갔어요? 실수도 들어갔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이제 소생 가능성도 높고. 심정지가 오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때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7배 높습니다. 직원의 발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하는 4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고개를 오릅니다. 한참을 가던 자동차가 다시 돌아옵니다. 수풀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겁니다. 좌우측으로는 산이라 수풀 사이로 저기 자전거 바퀴가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와이프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고 그래서. 자전거 옆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뜨고 있었는데 아무런 뭐 동공 반응도 없었고 제가 통증도 한번 줘봤는데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요. 아내가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남성의 가족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비번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움이 됐다는 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듯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합니다. 이런 걸 잘 숙지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더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 골목길에서 주저앉은 남성, 곧 못 버티고 쓰러집니다.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119에 신고합니다. 쓰러진 사람 누구예요? 이거 출근하다가 쓰러져 계셔가지고 봤는데 신고했거든요. 의식이 없고 숨도 안 쉽니다. 사장님. 어때요? 반응 있어요? 반응 없는데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은데. 네, 고개만 옆으로 돌려놓을까요? 기도 확보하는 거예요. 예. 이걸 보던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CPR, 즉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어때요? 누르면서 가슴, 얼굴 한번 바라볼게요. 반응 있어요, 혹시? 맥 없어요, 맥 없어요. 맥 없어요. 요 속도에 맞춰서 팔꿈치 쭉 펴고 눌러. 또 다른 남성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CPR을 이어봤습니다. 시민 두 분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제 구급차 가기 전까지 계속할게요. 5분 뒤 구급대가 도착하고 도움 주던 시민들은 떠납니다. 두 달 전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쓰러졌던 김외연 씨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 다른 분이 진짜 옆에 쓰러지면 아, 나도 저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민들 CPR 덕입니다.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처음 CPR한 여성과 신고자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성은 누군지 모릅니다. 제 생명은 어른이고 너무 고맙고 인사 진짜 제대로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CPR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시민을 찾기 위해 김 씨가 쓰러진 바로 그 장소에서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방은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